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12의 4번지 외 5필지 1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은 부천 소사에서 성주산 전망이 가능한 테라스형 아파트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피크닉 가든, 헬시 가든, 코지 가든 등 친환경 테마파크에 쾌적한 환경입니다. 내부 설계는 테라스 구조 설계와 최상층 복층 특화 설계, 전세대 판상형 구조, 포베이, 펜트리 등의 혁신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은 전체 세대수가 170세대입니다. 그리고 113세대가 요즘 인기가 높은 테라스형 구조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에서 19층, 전체 세대수는 170세대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분양 관련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8월부터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이후에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시공시나 준공시점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평면 구조는 59타입, 65타입, 74타입, 81타입, 102타입으로 평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분양 일정은 9월 4일 오픈 예정입니다. 상기 분양 일정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교통 환경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소세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소사역도 이용이 가능한 입지에 있습니다. 대곡 소사원 시선이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에 연결 시 지하철 1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과 향후에 연결 시에는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의 수혜지로서 교통 역세권 지역입니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을 잇는 철도망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이 될 시에는 송도에서 서울역 27분, 여의도 청량리에서 10분으로 단축이 되고 부천 운동량역이 환승역 예정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학군은 부원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소사고등학교 및 시온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부천대학교와 부천시립 하늘빛 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학군이 장점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생활 인프라는 편의시설로는 메가박스, 스타필드, CGV,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 주변에는 부천 성모병원, 세종병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의 주위 환경은 단지 밖으로 전체 42km의 부천 둘레길에 포함이 되는 성주산 둘레길, 성주산 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복사꽃 생활공원 등 3만여 평의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도 피크닉 가든, 헬시 가든, 코지 가든 등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소사체육공원이 2021년에 개장될 예정이어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 주택전시관의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의 4번지에
주택 전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재역 동문 굿모닝 힐 맘시티 관련 영상입니다. 동문 건설에서 경기도 평택시에 시공하는 지재역 동문 굿모닝 힐 맘시티를 9월 중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재역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의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7층입니다. 그리고 총 14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134가구입니다. 지재역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의 전용 면적은 59타입에서 80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대인 59타입이 전체의 730가구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중에서 금년 9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 중에서 대우건설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전체 총 13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509가구로 조성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도 경기도 광주시 삼동 1지구 B2 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삼동역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삼동역은 지하 5층 지상 20층 총 7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565가구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영흥공원 프로지오 파크 비엔과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광주시 삼동 1지구의 힐스테이트 삼동역 분양 관련 소식은 다음 영상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분양 관련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